안녕하세요. 포마샵V 강창성입니다. 이번에도요, 함수의 곱셈, 연속과 불연속이 곱해졌을 때, 그때 그것이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누누이 설명했었죠. 그쵸? 이론 강의에 있는 꿀팁, 또는 선생님이 이 동영상 밑에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걸어줄 테니까 반드시 마스터하고요, 문제는 눈으로 보고서 정답을 그래프 그리고 눈으로 보고 정답 찾기 출발해보자. fx가 fx 플러스 3. 이게 뭐야? 주기가 얼마야? 주기가 3인 주기 함수죠. 주기가 얼마야? 3인 주기 함수다. 그쵸? 다음에 봤더니 fx는요, 0과 1, 0과 4, 1과 3. 한 주기의 그래프를 주고 있어요. 이거 그릴 수 있잖아. 한번 그려볼게. 솔브하기를. 그럼 좀 다음 같아요. 샷샷샷샷. 그래서요. 자, 0부터 1까지는요, y컬 2x를 따라갑니다. y컬 2x요. 요렇게. 요렇게. 여기는 2. 여기는 1. 다음에 얘는요, 3, 1은 3, 마이너스 마이너스 1,0, 3,0 지나죠? 1,0, 3,0 이렇게 지나고요. 다음에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볼록이죠? 2일 때가 대칭축, 4, 마이너스 1, 2일 때 마이너스 1 해서요, 못 잡게 그렸나? 이렇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이렇게. 그쵸? 요게 한 주기야. 귀엽지? 귀여워. 요게 한 주기니까 이걸 이제 반복하는 거야. 그다음부터 다시 또, 이게 3인데 이어지겠죠?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잘 보여? 이렇게. 그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는 요렇게. 요렇게. 여기서부터 직선 이렇게. 이런 그래프인데. 그쵸? 여기 3, 다음에 여기가 6. 다음에 또 하나만 더 그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겠죠? 여기가 3, 6, 그 다음에 여기가 9가 되겠죠? 그쵸? 6, 9. 요렇게. 그쵸?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 나가는 주기 함수인데. 그쵸? 이런 함수인데 지금 문제에서 fx는 됐어요. 노란색 그래프 지금 잘 그렸잖아요. 그쵸? 주기함수. 다음에 있던 fx-k가 뭐냐면 저 노란색 그래프를요, k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x축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했는데 이때 이것이요, 곱한 결과가 불연속인 x의 개수를 ak라고 했어. 이때 a1, a2, a3 갖고 와라 이렇게 했었지. 그치?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 k가 여기 있잖아. k가 1로 봐. 1로 주면요, x-1. 그러니까 한 칸만 평행이동했을 때 곱한 결과가 해당 구간에서 불연속인 x가 몇 개 있냐를 묻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것도 한번 해볼까? 자, 한 칸 평행이동 시켜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래프를 좀 작게 그렸던 이유가 요거를 한 칸만 평행이동 밑에 한번 그려볼게. 한 칸만 평행이동해서. 자, 이게 좀 높이를 맞춰가지고서요 그려주면 편합니다. 그렇죠? 비교하는 게. 봐, 샷샷 해서 요렇게 돼서요 그려볼까? 한칸 평행이동하면은 저 뒤에는 지금 이렇게 있었겠죠? 이렇게 있었겠지. 그치? 이걸 한 칸만 싹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빨간색으로 다한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여기서 1부터 해서요.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여기는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겠죠? 이렇게. 그쵸? 뭐 이렇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야. 그치? 자, 살펴볼까 이제? 주옥. 자, 봅시다. 연속일 때는요, 신경 쓸 게 없어. 문제는, 요때 봐야지, 이럴 때. 여기가 불연속이고, 얘가 연속인데, 어디 와 있어? 0에 와 있잖아요. 그쵸? 1,0에 와 있죠. 그러니까, 요 와품을 얘가 치유해 안에 치유한다고. 불연속과 연속의 곱입니다.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있어요. 얘가 딱 0을 지나잖아요. 따라서, 곱하면은 정률 살 게 없이, 얘랑 곱하면 무조건 연속이야. 0을 지나는 연속 함수가 됩니다. 이때는요, 얘가 불연속인데, 근데, 아이고, 이때는 얘가 0에 안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값들을 마이너스를 곱하면 당연히 또 다른 값이 나올 테니까, 일단 2일 때 불연속 시작입니다. x가 2일 때 불연속이야. 나머지 연속이 연속끼리 곱하면 연속이야. 요때 아픔도 마찬가지죠? 여기 0 지나니까 이제 이건 치유가 돼요. 그쵸? 4일 땐 치유가 되네. 그치? 언제 5일 때 이때 또 불연속 얘가 치유 못하죠. 5일 때. 즉, 이 상태라면 한 칸 이동했을 때 얘랑 곱하기 결과의 불연속점은요, 2, 5, 다음에 뭡니까? 8 이렇게 나가겠죠. 그쵸? 2, 5, 8. 수열 배웠지? 2, 5, 8이면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따라 첫 번째 A1 갖고 가라 간다. A1은요, 이렇게 나간 수열은 3N-1 가능해? 그쵸? 왜냐면은 옛날 1로 주면 2, 2로 주면 5, 3로 주면 8 됐잖아요. 그쵸? 얘가 100보단 작아야 돼. 몇 번째까지 가능하죠? 100보단 작거나 같아야겠죠. X값이. 따라서요, 주어진 관에서 33, 네, 34는 안 되네. 그쵸? 33. 따라서 33, 즉 얼마까지요? 98. X가 98일 때 불연속인 점을 마지막으로 0부터 100 사이에서 불연속인 점이 33개가 등장한다고. 이해 갔나?
그림 그려서요. 눈으로. 이거 눈으로 곱해가지고 안 된 학생들은 방법이 없어요. 젠장. 이론 강의 다시 보세요. 밑에 설명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따질 시간도 없고 따질 이유도 없고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야. 그냥 땡. 다음에 H요. 눈으로 봅시다. H, H는요. 두 칸 옮기는 거죠. 두 칸 선생님이 이번엔 파란색으로 옮겨요. 파란색으로. 다시 한번 파란색으로. 이번엔 저 그래프를요. 흰색, 아, 노란색 그래프를 두 칸 이동하는 거야. 두 칸. 이동한 다음에 눈으로 봐줘서 연속이냐 아니냐 언제 봐주면 되겠죠. 네. 두 칸 가면 얘가요 여기로 오겠죠. 쉐라 이렇게 와서요 이렇게 올라가요. 빵꾸뻥 또 이렇게 와서요 이렇게 와서요 이렇게 올라가요. 아, 두 칸 이동할 수 있잖아. 요 그래프 두 칸씩 이동한 거야. 지금 두 칸 이동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죠. 맞춰놓고 볼까. 이제 봐. 연속 연속은요 연속이니까 쓸데없는데 이때 무연속과 연속이 내 마이너스 1. 아, 그럼 안 되잖아. 마이너스 1은 아픔을 치유할 수가 없어. 이제 엔자. 그래서 얼마? 예, 이때. 1일 때 불연속입니다, 일단. 연속, 연속, 연속. 이때. 요때가 문제죠, 요때. 1, 2, 3일 때. 3일 때는요, 얘가 0이기 때문에 이 아픔을 치유해, 치유하잖아. 0 곱하기 머신이 다 치유합니다. 따라 이때는 연속이에요. 곱해주면 0으로 연속 될 거야. 그쵸? 자, 이때는요, 이때는 또다시 마이너스 1하고, 아유, 아퍼, 아픈데? 아유, 얘가 마이너스 1 와 있어. 안 된다고, 언제? X가 4일 때는요, 또, 이거 마이너스 곱해봤자, 불연속이라고, 젠장. 그걸 일일이 할 필요가 없어. 눈으로 보고 땡. 연속, 연속. 언제 또 이때는요, 불연속인데, 요 놈이 아픔을 치유해줘요. 0이니까, 0이니까 이 아픔을 치유해준다고. 따라서요, 연속입니다. 언제 불연속이야? 또 이때. 어우, 7일 때 불연속이죠. 1, 4, 7 이렇게 나가요. 이번에 어떻게 수열로 치면 3N 마이너스 2. 초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따라서 얘가 10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습니다. 언제까지 가 이번엔요? 34번째까지 가네요. 그렇죠? 34번째. 34개가 있겠어. 언제까지요? 100까지요. 이렇게 1, 4, 1, 4, 7 나가서 100까지 100 포함되어 있지. 따라서 100일 때 딱 불연속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34개의 불연속 지점이 발생한다 이거야. 그렇죠? 같은 논리로 이제 A3요. 세 번째 마지막하고 끝내자. 그렇죠? A3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색한 평행이동한 거죠? 색한 평행이동. 다시 한번 그려놓고 눈으로 봐주고 땡. 가자. 샤샤샤샤샤샤. 이번에 빨간색으로. 세 칸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 칸 가면요. 아, 이거 죽이니까 어떻게 해? 똑같겠네요. 그러니까는 세 칸 이동하면은 얘가 여기 가고 똑같잖아요. 여기 있어요. 똑같죠? 아니, 똑같아요. 그래서 왜? 죽이가 원래 3이었던 놈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밀려오면 어떻게 똑같겠죠? 아유,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자, 국뻥. 이렇게요. 똑같아요. 그쵸? 이런 상태로 쭉 진행이 됩니다. 똑같이, 똑같이. 그쵸? 그래서 두 개를 곱한 결과 볼까? 연속끼리 곱하면은요 당연히 연속이고요. 1일 때는요 불연속 불연속이죠. 이거는요 아 곱하면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이건 연속일 수도 있겠죠. 근데 0이 막 포함되어야 되는데 한번 해볼까? 야 좌극한 1, 1 아예 벌써 1 우극한 0, 0 예, 1, 0 곱하면은요 1, 9, 1하고 0 같지 않잖아요. 땡. 1일 때 불연속 연속 연속 또 얼마? 여기 있던 4일 때 불연속 또 얼마? 7일 때 불연속. 아까랑 똑같네요. 1, 4, 7 나가니까 이거에 수열로 얘기하면 3N 마이너스 이런 걸 따라가겠고 똑같이 몇 개요? 34군데에 뭡니까? 예, 불연속인 점이 있겠다. 그쵸? 따라서 이거를 다 어떻게 더하래? 더해주면요 3, 4, 3, 4, 6, 8, 3, 3 6, 3, 4, 3, 4, 6, 8, 3, 4, 101이요 최종 정답은 빰빰! 예, 10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돌아와서요 이 문제 지금 그래프 그려놓고 평행이동 시킬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저걸 보고서 연속길일 때는 고민할 게 없어. 연속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가 불연속일 때 그럼 나머지 연속인 놈이 어떻게 해요? 과연 0을 지나면 연속인가? 그리고 불연속인 놈이 양심이 있는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은 아무리 산산조각나 있어도 존재는 해야 돼. 왜? 존재를 해야지만 0을 곱할 수가 있잖아. 이러저러한 이론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은요 밑에 설명하는 것 이론 강의 다시 보고서 정복해 나가길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